안녕하세요. 와우TV 티타임의 DJ 한민입니다. 그리고 유정학평론가 이정화입니다. 네, 와. 자,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를 또 섭외를 했죠. 네, 바로 오늘은 바가지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 바이펙스 13. 네. 오! 네. 자, 오늘 바가지 씨를 모셨어요. 네. 스타신데 또 어렵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헤드라이너에서 또 핫 아이콘으로. 그럼요. 핑크 입술로 우리 바가지 씨가. 네. 이슈가. 그날 뭘 바르고 오신 거예요? 뭐였길래 이렇게 그날 입술이 그렇게 화제였어요? 그게 똑같은 거 다 발랐대요. 모든 출연자가 똑같은 걸 발랐는데. 아. 피부 톤 대비로. 아. 얼굴이 하얀가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여기 바른 거는 사람마다 이제 톤 다르게 바르잖아요. 아.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베이스 칠하는 거. 파운데이션이랑 뭐 파우더랑 뭐 베이스 바른다 그러잖아요. 아, 비비 크림 같은. 아, 근데 그 베이스 여러 가지 섞어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거기다가 뭐 이런 색깔 좀 넣고 거기다가 색깔 톤 맞추려고 막 여러 가지 막 섞어갖고 이제 발라보고 이제 비오색이랑 비슷한 거, 네. 목색깔이랑 비슷한 거 이렇게 하는데 그 대비 효과가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술을 이렇게 빨개요. 이렇게 끝나자마자 그 작가님들이랑 PD랑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한테 뭐라 그랬나 봐요. 아~ 입술을 왜 이렇게 도드라지게 했냐고. 네. 근데 그분은 다 같은 거 발랐을 뿐이다. 어차피 갖고 온 리클러즈는 한 종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방송으로 보기에는 그냥 출연자들이 다 모였고 각자 알아서 뭔가를 하고 왔는데 아저 씨가 혼자 뭔가 좀 튀게 여기를 바르고 온 것처럼 그렇게 붙여졌거든요. 그 방송에서는 입술이 트인지가 전혀 티가 안 났고 아마 현장에 있는 분들만 느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랑 이제 뭐 그전부터 되게 오래 알고 지냈던 또 네. 동료이자 또 동생이자 동료인데 헤드라이너 이후에 어때요? 좀 많이 달라졌나요? 삶에 있어서는 제가 네. 봤을 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갖고 아 정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뭐 어떤 것, 어떤 일에 있어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네, 집 앞에 있는 상가를 갔다 네. 그러면 알아봐요? 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음식 먹으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지금 벽에다 사인 걸어달라고 그러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갖고 좀 그런 게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달라진 그럴 때 좀 기분이 어때요? 아니, 너무 좋죠. 좋아요? 아, 되게 솔직히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앨범이 좀 잘 돼서 그런 부탁들을 좀 받은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기분 한쪽은 기분 좋은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우린 뭐 연예인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민망했거든요. 근데 그냥 민망은 한데 민망도 그 하고 선 먼저 그 다른 사람들 유명했던 사람들 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는 게 한 두 달 안 가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두 달 동안 그냥 즐길 대로 즐기고 좋게 살다가 아. 두 달 이후에 이제 아무도 이제 냉랭한 반응이 왔을 때 당황하지만 말라고 아. 그런 조언을 누가? 눈 스파이크니? 그 헤드라이너 인터뷰하실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중학교 때부터 태코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얘기지만 그 나이 또래의 테크노를 좋아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그 취향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있잖아요. 언제부터 테크노를 그렇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일단은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네. 저 국민학교 때 제닉스, 칼디스, MSX 게임기라고 IQ2000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기억나요. 이렇게 조이스틱 같은 거 큰 걸로 이렇게 해놓은 네. 게임이었죠. 하나는 건 아타리였고 아. 제맥스는 두 개 있었고 네. IQ2000이라고 이제 컴퓨터처럼 생겨갖고 꼬마 놈도 하는 것부터 막 별의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오락을 너무 좋아해갖고요. 유년기 시절을 보낼 시점에 저는 그냥 오락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하고 그 소위 말하는 문제아 같은 저 오락실 많이 다니는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니까 네. 저도 엄청 혼났었어요. 당시에 오락실 가면은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면서도 되게 그 좋았던 게 장기F 스테이지를 가면은 그 베이스라인이 예 둥둥둥둥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 그 음악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게 그렇게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스트리트 파이터는 이제 그거나 이제 가일 스테이지라든지 되게 멋있는 노래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노래도 되게 좋게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게임만을 되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어찌됐건 메이저 씬에서는 테크노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니 사실 그래서 크루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건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북방이라던가 베이스어택 같은 경우에는 크루 그 파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시작했고 뭐 시작한 이유는 뭐고 그리고 지금 그런 파티를 계속 이어갔을 때 분위기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북방은 4년 됐고 네. 베이스어택 같은 경우는 4년 넘었고 베이스어택은 이제 개건 멤버기 때문에 사실 개건 크루라 그래서 어떻게 많아요? 베이스 때 30명 정도 되는데 아~ 진짜 많이 한 번에 하고 그러시죠? 막 네. 15분, 30분만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정식 만약에 그 뭐라 그러지 사무적인 거나 일을 정말 일을 보는 친구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베이스 때는 이렇게 뭔가 소속감이 되게 투철한 캐릭터 가족 같진 않고 네. 네. 베이스 근데 북방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 이제 다보탑이라는 그룹이 또 있거든요. 다보탑? 네. 거기는 이제 제가 붙이고 치고 하는 아 진짜? 원맨쇼 레이블이라서 뭐 하여튼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다보탑이 한 만든 지 2년 이제 네. 다보탑은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다보탑은 레이블이에요. 아 레이블로? 네. 노래도 나오고 파티도 하고 그럼 거기에 뭐 속해 있는 다른 아티스트는 없고요? 없어요. 아, 혼자? 네. 멤버죠. 그러면 일단 뭐 베이스 어택은 대권 멤버가 많은 거고 북방은 본인이 만들었으니 좀 애착도 많이 갈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뭐 북방, 베이스 어택, 다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 각 파티마다 분위기는 좀 어때요? 베이스 어택은 베이스 뮤직이라는 장르를 하는 파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르 매니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서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명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어택을 진행을 하는 통이라는 친구가 그것도 되게 매니아들을 잘 만들어 놨고 북방은 사실상 정말 이제 놀자고 만들어 놓은 심심해서 한 건데 한 케이스인데 이제 당시에는 만든 취지가 뭐 다른 데는 파티들이 다 우리 파티가 멋있다. 우리 파티 오면은 뭐 최고다. 예쁜 여자 많다. 이런 컨셉으로만 가니까 사실 거기에 이제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당시 북방 같은 케이스는 멤버 중 한 명이 이제 에어맥스 형이라고 네. 비하 클럽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네. 우리 멤버 중 한 명이 뭐 클럽도 하겠다. 뭐 그냥 다른 클럽에서 절대 하지 않는 짓거리를 한번 해보자. 뭐 그냥 사실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좀 반응도 좋아지고 얼기설기 잘 물려서 이제 굴러가고 지금의 북방이 된 거죠. 그리고 다보탑 같은 케이스는 거기서는 이제 다보탑은 이제 레이블이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북방에서조차도 못했던 아 시도적인 음악들이나 뭐 더 골 때리는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짬뽕이란 파티를 하고 아 할로윈에 네, 아. 그 다음에 내만패도 아, 사실 다보탑 네, 아. 다 이제 주최주관은 다보탑으로 가고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어차피 제 혼자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한 거지만 그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요. 뭔가 그냥 허택이라는 것도 있고 아 네네 허택 그 뭐. 디자인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죠? 테크노를 하는 이제 파티인데 네. 파워텍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특정 그 세제 박스를 네, 이용해서 했던 그 저도 되게 저 스티커 집에 갖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파워텍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다보탑에서 파생되는 거 너무 많이 있고 뭐, 북방도 있고 다 기본적으로 저라는 사람이 되게 유쾌해서 네 엄청 유쾌하죠 우리 그렇죠. 네. 네. 유쾌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유쾌하게 접근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그룹이 너무 싫었어요. 언더그라운드 뮤직이라든지 그 언더그라운드 뮤직 아니면 혹은 제가 한 테크모 그러면 너무 막 어둡게만 보고 어둡게 아, 하고 네. 그 분위기도 그쵸 한동안 뭐 DJ들 사이에서는 뭐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약간 그, 바이럴하고 했는데 네. 저도 사실 그런 문구는 조금 네, 사, 우리는 사랑인데 이 팀은 네. 이제 그런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 언더그라운드랑 커머셜 클럽과의 관계를 너무 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재밌게 왔다가 뭔가 생소한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에 맞춰서 재밌게 놀고 갔으면은 그쵸. 그 음악을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막 너무 막 테크노 포스터도 보면은 까매갖고 잘 안 보는 그런 그 심플하게 막 뭐 미니멀 테크노라는 장르가 또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되게 미니멀리즘하고 네. 막 이렇게 가니까는 그래서 북방이던 아 그래서 포스터들이 굉장히 화려하군요. 북방이던 뭐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파티 포스터랑 기획이랑 그 다음에 네이밍 같은 경우도 네이밍도 이제 뭐 막장으로 가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은 쉽게 친근하게 왔다가 이제 희한한 노래 듣고 집에 가고 리믹스도 되게 독특한 거 막 하시잖아요. 예전에 뭐 이상한 짓들 많이 했죠. 잉여라 그러죠. 잉여 뭐 뭐였죠? 동요 파란 나라 그 하드 테크노로 리믹스하고 네 별걸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 컬러링이 핸드폰 컬러링이 네. 그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고 네. 그걸로 지금 컬러링을 해놨어요. 아 취향이 되게 독특해요. 네 저희 제가 일단 저와 그 여러 그 또 크리스피 크런치랑 여러 이제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와우 콘서트에 사실 12월 그러니까 1월 1일 2016년 1월 1일 날 참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섭외를 해서 막 좀 부탁 이제 무릎 꿇고 거의 무릎을 꿇기 직전까지 가서 이제 부탁을 해서 섭외를 했는데 그날 뭐 라이브 그러니까 본인의 곡들로 일단 채우기로 그때 저희 이제 뭐 콘서트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신가요? 준비 하나도 없어요. 아, 저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며칠이냐면 네. 어, 이, 지금 11월 그쵸 며칠인지 까먹었네 5일인 것 같아요 5일 5일? 네 11월 5일 11월 5일입니다 6일입니다 네 우리 C 감독님 네 뭐 시간 많이 남았네요 네 많이 남았죠 네, 그래 혹시나도 그래도 이제 그때 제가 제안을 했을 때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바가지 바이펙스 썰팅과 함께하는 밴드 형식의 공연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요? 아니면 생각이 좀 바뀌었나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네, 그 밴드는 그럼 다음번 공연에 30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네,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고 그럼 이번에는 어찌됐건 본인의 음악들로 좀 채울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앨범이 나올 거고 그 본인의 또 색깔이 가득 찬 또 트랙을 저희에게 넘겨주시겠죠? 네, 일단 그 음악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까지 트랙이 정말 많이 나오셨잖아요. 리믹스까지 포함하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규 앨범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늘 있죠. 네.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구체적으로 없네요. 그래도 트랙들은 엄청 많이 모아두시고 뭔가 구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아 올해 초에 사실 정규 앨범을 기획을 했었는데 네. 이제 회사 문제 때문에 빠그러지면서 이제 원래 이제 회사랑 계약을 하고 제가 올해 노래를 80곡을 만들 테니까 80곡? 예, 그 중에서 이제 셀렉트를 해서 더블 CD 발매 얘기를 했었는데 네. 회사에서도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정규 앨범은 그렇게 네. 멀게 넘어가면서 그때 만들어놨던 것들을 홧김에 조금씩 풀고 있어요? 아. 네. 아 그러면 잠깐만 뱀이란 곡은 혹시 예 그거 뱀이라고 읽은 거 맞죠? VAM 예, 뱀이랑 독사랑 뭐 네 독사 다 그때 만들었다가 지금씩 조금 작년 말 올해 초 때 만들었던 네 작년 말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한 2월 달쯤에 열 곡 정도 만들었고 한 달에요?
아니죠. 그 전부터 이제 아, 해갖고 쭉 만들어서 열곡이 그러니까 모였군요. 그 열곡 모아놓고서 계속 그거랑 이제 원래 냈던 거랑 이제 뭐 거기다가 뭐 또 리믹스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구상해갖고 이제 하다가 진행이 안 돼서 확진 하고 이제 어쨌든 뭐 이게 자동차들이 이렇게 네. 도로에 서 있으면은 만들어놨던 애들이 빨리 빠져야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이게 갖다 붙이는데 그쵸, 네. 이게 막 그 언리니즈 트랙이 20 트랙 이렇게 넘어가니까는 네. 그때부터는 작업을 안 하는 거 사람이 나 노래 많이 만들어놨는데 뭐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목표를 80곡을 했으면은 사람이 그러려면 진짜 일주일에 두 곡씩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막 그렇죠. 52주니까 1년이 네. 그래서 두 개씩 그러니까 두 개 하나 이렇게 해야지 1년 동안 그렇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래갖고 근데 이제 한 20곡 정도 넘어가니까 거기다 그러고 이제 뭐 그 릴리즈 계획도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고 뭐 이제 오리무중 상태로 뭐 가고 있다 보고 뭐 그러니까는 작업을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네. 이거를 빨리 소진을 해서 그 좋은 트랙들 중에 두 곡 저희 앨범에 꼭 부탁드립니다. 앞차를 지금 네. 빨리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네. 지금 네. 그러면 뱀이라는 트랙은 왜 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바가지 바이패스터 시인의 음악의 특징이라면 제목들이 정말 독특하다는 거거든요. 아. 늘 궁금해요. 그만큼 음악에 별로 스토리가 없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테크노가 그쵸, 네. 나는 만드는 분들이 참 궁금한데 그 과정이 주로 어떤 악상일까? 리듬일까? 사운드일까? 보통 이제 노래 같은 경우는 어떤 드라마를 그릴 수 있는 코드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화려하게 있잖아요. 네네. 테크노나 미니멀한 하우스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악상을 시작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뱀이란 제목하고 이 트랙의 그 아이디어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아니 없네요. 그러면 이 음악은 만들기 전에 제목을 지은 건가요? 아니면 만들고 나서 들어보니 뱀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서 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기 스네어 사운드가 아 되게 두껍거든요? 네. 뱀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되게 단순했구나. 뱀 이렇게요? 네. 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아, 풍성하잖아요. 우리 시간동님 지금 우리 시간동님 오늘 그럴 것 같은데 아 스네어가 뱀 이야 네. 뭔가 근데 뭔가 약간 미국스러운 의성어 같죠. 이렇게 붐, 뱀 막 이렇게. 그렇죠. 뱀 is bam. Bam bam bam. 보통 방세계를 보통 스타 사운드를 찾을 때 네. 뭐 짝 아니면 팍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라고 하지? 어차피 이제 클랩으로 쿵짝쿵짝을 만들어 놓고 포인트 되는 데만 이제 딱 스네어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낮은 걸 고르다 보니까 네. 뱀 같잖아. 그럼 독사는 뭐예요? 독사요? 독사는 그냥 노래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네. 하나는 뱀이니까 하나는 독사로 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제목은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냥 음악적인 아...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감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약간 바가지 씨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음악... 그거 네. 저번에 그 저 어디지? 크크. 네. 네. 아 예전에 제가 이매진에 초청을 해서 사실 이렇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목을 짓는 그 방식이 지금과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아. 왜 도란도란이에요? 그러면 좀 도란도란 예쁘지 않습니까? 아. 뭐 이런 얘기로. 근데 사실 그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진, 그러니까 바가지 씨가 이것저것 일을 되게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데 사실 그 진행함에 있어서 고민거리가 많으면 사실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결단력을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도 좀 순발력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되게 네 죄송해요. 음악적으로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닌가. 아. 왜냐면은 이게 네. 음악이 네.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고 그랬는데 메시지가 없는 그거는 조금 항상 음악에서 되게 뭐라지 영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영혼을 안 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트랙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트랙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또 이제 스위븐이라는 트랙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목부터가 이제 자장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여자친구가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잠이 잘 오게 하는 음악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네. 그런 사운드들을 채집을 해서 뭐 표현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뭐 뱀이라든지 독사 같은 그런 트랙들은 클럽에서 되게 막 이렇게 때리고 싶고 막 그런 테크노로 네. 그 뭐 리듬감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음악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를 마음으로 담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면서 아마 그 영혼이 들어가지 않았나.